네, 이번 시간에는 애니메이션 마지막 강의로 지난 시간에 작성한 다관절 로봇을 이용하여 컨베이어로 이송 중인 플레이트를 해당 로봇이 집어 다른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애니메이션에 대해 작성해 보겠는데요. 자, 이제 강의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처음 마음가짐을 생각하고 완료된 애니메이션을 봤을 때의 그 뿌듯함과 성취감을 생각하시면서 본 강의를 끝까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가 진행할 애니메이션의 시나리오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좌측 컨베이어에서 플레이트가 내려오게 되면, 자, 로봇이 해당 플레이트를 짚고 반대편 컨베이어로 이송을 하는 시나리오로 애니메이션을 작성할 예정인데, 저희가 지난 시간에 요 G5 그룹을 생성을 하면서, 자, 요 무빙 플레이트 4번에 대해서도 함께 그룹핑을 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진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부터 먼저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무빙 플레이트 4번 선택하시고 드래그 앤 드랍으로 G5 안에다 넣어 주시면은 자, 이미 그룹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객체가 추가되다 보니까는 추가된 객체의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좌표를 한번 수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폼에서 translate x에 대한 값을 28로 해주시고, 자, y에 대한 값은 1164, 자, z에 대한 값을 925로 해주신 다음에, 자, rotate y에 대한 값만 마이너스 135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원래 있는 위치로 이동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로봇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xis 로봇도 자, x축으로만 살짝 마이너스 한330 정도 위치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애니메이션을 할수 있는 상태로 다 전환이 됐으니까 한번 애니메이션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왼쪽 컨베이어 위에 있는 자, 무빙 플레이트 3번에 대해서 위치를 한번 수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프레임일 때는 요 위에서 아랫방향으로 내려오는 애니메이션을 구현을 해야 되니까 자, 일단 해당 위치에 대한 translate y에 대한 값을 먼저 컨트롤 C에서 복사를 해주시고, 자, 0프레임일 때는 일단은 위쪽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대략적으로 위치 잡아주신 다음에 지정이 되셨으면 요키 고정 아이콘 눌러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90프레임일 때 자, Y축으로 원래 있는 위치로 내려와야 되니까는 요 트랜슬레이트 Y에 대한 값을 자, 붙여 넣어서 키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0프레임에서부터 90프레임까지 플레이트가 내려오게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렇게 90프레임까지 내려온 플레이트를 약간의 트릭을 사용을 해서 플레이트를 자, 반대편 컨베이어로 이송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요 무빙 플레이트 4번에 대한 가시성을 일단 끈 상태로 진행을 해주셨다가 자, 무빙 플레이트 3번을 집으려고 할 때, 자, 무빙 플레이트 4번에 대한 가시성을 켜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이밍에 맞춰서 무빙 플레이트 3번에 대한 가시성을 꺼주시게 되면은 조금 더 로봇이 회전을 해서 반대편 컨베이어로 이송을 할때 조금 쉽게 해줄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카메라를 직격 카메라로 전환을 해 주시고요. 자, G1부터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엑시스 로봇에서 G1을 선택하시고, 자, 0프레임일 때 G1의 위치는 여기에 있어라.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고, 자, 120프레임일 때, 자, G1은, 자, 회전으로 대략적인 플레이트 위치로 회전해 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으면 키프레임 고정. 자, G2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 G2 선택하시고, 0프레임일 때 해당 위치 키프레임 고정, 120프레임일 때, 자, X축으로 쭉 내려가서 대략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G3도 자, 0프레임일 때 해당 위치 키프레임 고정. 자, 120프레임일 때 살짝 틀어보도록 할게요. 조금 틀어서 자, 대략적으로 맞춰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자, 마지막 G4도 0프레임일 때 해당 위치 키프레임 고정. 120프레임일 때 자, Y축으로 살짝 틀어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맞춰주신 다음에 키프레임 고정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되셨으면은 자, 여기에서 이제 세밀하게 좀 각도를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G2를 선택하시고 Y축, X축으로도 살짝 올려보도록 할게요. 살짝 조금 올려서 대략적으로 위치 맞춰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G3도 자, 이것도 살짝 좀 X축으로 좀 틀어서 대략적으로 위치 맞춰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는 이제 좀 정확한 값을 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120프레임일 때 G1의 요 Z 값은 마이너스 80.2로 할게요. 80.2 하고 엔터. 자, 그 다음에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고, 자, G2 같은 경우에도 자, G2의 요 X 값을 마이너스 56.4로 해주시고, 자,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G3도 120프레임일 때 X에 대한 값을 11로 해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고, 자, G4도 120프레임일 때 로테이트 Y에 대한 값을 마이너스 79.9로 해주시고, 키프레임 고정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좀 정확하게 플레이트가 위치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럼 애니메이션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자, 플레이 한번 시켜주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120프레임까지 로봇이 애니메이션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로봇이 플레이트를 짓고 반대편 컨베이어로 이송하는 애니메이션을 작성해 보도록 할 텐데 자, 약간의 트릭을 사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로봇을 살펴보면, 자, 이미 플레이트를 짓고 있는 상태인데, 자, 무빙 플레이트 3번에 도착이 되는 120프레임 때까지는 짚고 있는 플레이트에 대한 가시성을 오프를 해주셨다가, 자, 121프레임일 때, 자, 가시성을 온을 해주시게 되면은, 무빙 플레이트 3번을 실제로 짚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무빙 플레이트 3번도 이와 반대로, 그 120프레임 때까지는 가시성을 ON을 해주셨다가 121프레임일 때는 가시성을 OFF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 작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 우선 이 G4 하이의 이 무빙 플레이트 4번을 선택해 주시고 자, 120프레임일 때 키프레임 고정을 클릭해 주시고 자, 커브즈 아이콘 눌러서 자, 무빙 플레이트 4번에 대해서 가시성을 조정을 해줄 수 있는 채널이 이 비저블이라는 값입니다. 자, 그래서 값이 1로 되어 있다라고 하시면은 가시성을 ON을 하겠다라는 거니까 120프레임일 때까지는 요 비저블 값을 0으로 변경해 주시고 키 셀렉티드 채널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자, 비저블이 OFF로 네,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121프레임일 때는 자, 요 비저블에 대한 값을 1로 변경을 해 주시면 되겠죠? 1로 해 주신 다음에 자, 키 셀렉티드 채널 눌러 주시면은 가시성을 다시 온 상태로 변경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죠? 자, 그럼 무빙 플레이트 3번도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120프레임일 때 무빙 플레이트 3번에 대한 비저블 값은 1로 설정하시고 키 셀렉티드 채널 눌러주시고요. 자, 비저블에 대한 값은 1, 키 셀렉티드 채널. 그리고 121프레임일 때 비저블에 대한 값을 0으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키 셀렉티드 채널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대로 잘 됐는지 한번 쭉 자, 줌해서 보도록 할게요. 자, 120프레임 때까지는 자, 무빙 플레이트 4번은 없다가 121프레임일 때 이렇게 딱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겠죠? 네, 이제 G3를 이용을 해서 자, 해당 플레이트를 위로 올려 주시면 되는데 자, 잡자마자 바로 올리기에는 무리가 있으니까 130프레임일 때 자, G3는 그 자리에 있어라. 키프레임 고정해 주시고 자, 130에서 160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160프레임일 때 G3에 대한 자, 회전을 살짝 주시고 키프레임 고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나머지 G1과 G2, G4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키프레임 고정을 해 주시고 이제 반대편으로 로봇을 회전시키면 되겠죠? 자, G1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한 210프레임일 때 자, 요 G1에 대한 값을 자, 이렇게 회전을 해서 대략적으로 위치를 시켜 주시고요. 키프레임 고정 해 주시면 됩니다. 자, G2, G3, G4도 자, 동일한 위치로 키프레임 고정을 해 주신 다음에 자, 이제 나머지 항목들을 아까 이 방금 전에 했었던 작업대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맞춰주시면 되는데, 네, 저희는 시간 관계상 요 값을 좀 불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한 240프레임일 때, 요 G1에 대한 요 Z 값은
70.6으로 지정을 해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그다음에 G2 같은 경우에는 요 X에 대한 값을 마이너스 58로 해볼게요. 마이너스 58, 키프레임 고정. 네, G3도 자, X에 대한 값을 12.4로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요 G4에 대해서는 자, Y에 대한 값을 마이너스 19로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시고 키프레임 고정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요 무빙 플레이트 1번에 대해서는 살짝 앞으로 당겨 보도록 할게요. 대략적으로 위치를 맞춰 주시고 키프레임 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빙 플레이트 1번도 마찬가지로 240프레임 때까지는 가시성을 오프를 해주셨다가 41프레임일 때 가시성을 ON을 해주셔야 되니까 자, 하단에 커브즈 아이콘 눌러서 자, 무빙 플레이트 1번에 대해서 자, 비저블을 일단은 0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하단에 키 셀렉티드 채널을 눌러주시고요. 자, 241프레임일 때 자, 비저블 값을 1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키 셀렉티드 채널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없어졌다가 241프레임일 때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것도 한 300프레임이라고 할까요? 300프레임일 때 무빙 플레이트 1번에 대해서는 자, 요 위치에 있어라 지정을 해 주시고 키프레임 고정 눌러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무빙 플레이트 4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을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240프레임일 때 키프레임 고정을 해주시고 커브 에디터에서 자 비저블 값을 일단은 1로 해주시고 키 셀렉티드 채널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241프레임일 때요 비저블 값을 0으로 변경해주시고 키 셀렉티드 채널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작성한 애니메이션이 정상적으로 다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정지 버튼 눌러서 재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0프레임부터 120프레임 때까지 자, 로봇이 움직여서 플레이트를 들고요. 자, 반대편으로 이송을 하고, 자, 반대편 또 컨베이어 라인에 따라서 쭉 플레이트가 이송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본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강의를 녹화할 때마다 느끼지만 다들 잘 따라해 주셨는지 참으로 궁금하네요. 로봇 애니메이션의 경우 난이도가 조금 있기 때문에 잘 따라해 주셨으면 다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도 손쉽게 작업해 줄수 있으시니 영상을 천천히 보시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강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진 애니메이션에 대해 카메라를 추가해서 조금 더 역동적으로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렌더링을 통한 영상 파일로 내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